자동차 안에 에어백이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?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. 사고가 난 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처참하게 구겨진 차체는 그날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해 했습니다. 병원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요. 28살의 젊은 여성 운전자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처제가 이제 지금 이제 28살인데 이제 앞으로 뭐 장래가 좀 창창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책임감도 좀 강해요, 솔직히. 그런데 사고를 수습하던 유족은 이 사고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총 에어백이 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전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커튼 에어백이 있고 작동이 되었던 에어백은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 안 터졌어요. 예.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경 사고는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.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이탈한 것인데요. 도로 밖으로 돌진한 차량은 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그대로 쓰러뜨렸습니다. 빗길을 달리던 차량, 방향을 틀어 바위와 1차 충돌한 뒤 바로 2차 충돌로 이어졌습니다. 바위와 부딪힌 측면은 완전히 부서졌는데요. 운전석 쪽 차체는 심하게 함몰된 상황. 예. 안전벨트만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기에는 사고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. 완전히 밀고 들어갔네요. 지금 갈비뼈하고 이제 뭐 골반뼈 이게 다 부러지면서 이제 폐하고 심장하고 이런 걸 거의 많이 찔린 상태라서 하나라도 작동이 됐으면 뭐 사망까지는 이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유족들도. 운전자가 사망한 대형 사고, 6개나 있었던 사고 차량의 에어백은 아직까지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요. 대체 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일까? 유족들의 요구에 제조사 측 직원들은 사고 차량을 조사해 갔습니다. 제조사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냥 뭐 1차 충격하고 2차 충격 시 속도가 30km가 안 넘어서 에어백 작동이 안 됐다. 그래서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. 제조사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전문가에게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예. 여기 있는 게 터지는 거라고. 30km 이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충격인데 어떻게 30km 이하입니까? 이 정도 충격이라면 내가 뭐 7, 80km 이상 된 거고 그냥 말을 맞추려고 짜놓은 틀이지. 아니 이 충격이 30km라는 속도를 어떻게 계산해요?